녹말가루의 비밀이에요. 몽실아! 몽실아! 오빠, 내가 밀가루 얻었다. 밀가루? 그렇다면 몽실아, 조금만 기다려. 오빠가 수제비 만들어줄게. 어? 오빠가 수제비도 만들 수 있어? 그럼, 내가 누군데? 나는 몽실이 오빠 몽골이다! 몽골이 몽골이 차차차 우추추추 우리 몽골이 너무 멋있어요. 몽골이 우리 너무 신이 나요. 몽골이 우리 추추리추추추 몽구리가 안 오니까 심심하네. 어디서 뭘 하고 있나 볼까? 얍! 오빠, 밀가루 반죽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글쎄, 어떻게 만들어야 하지? 몽실아, 응? 내가 나가서 물어보볼게. 오빠, 나도 같이 가. 밀가루라, 옳지. 얍. 칙, 수제비 만들어준다면서. 에이, 기다려봐. 어? 반죽해놓은 밀가루가 어디 갔지? 에이, 반죽을 다시 해야겠네. 자, 이제 수제비 반죽을 만들어 볼까? 이상하네? 어? 반죽이 단단해졌어. 왜 그런 거지? 진짜, 왜 그런 거지? 친구들은 아니? 성분이 똑같아. 물이랑 밀가루랑 만나서. 몰라요.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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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가루가 이상해. 그게 과연 밀가루일까? 어? 그럼 아니야? 글쎄, 여기를 볼래? 두 개의 가루에 각각 물을 붓고 반죽을 해보는 거야. 그릇에 놓인 사과 위에 반죽을 부어볼까? 어때? 사과가 반죽 속에 잠겨있네. 자, 이제 망치고. 야! 어? 하나는 깨지고 하나는 안 깨지네? 이상하지? 사과가 깨진 것은 밀가루로 반죽한 거고, 안 깨지는 것은 녹말가루로 반죽한 거야. 녹말 반죽은 강한 충격을 받으면 반죽에 들어있던 물이 빠져나가서 고체처럼 딱딱해지거든. 사과를 망치로 내려치면 충격이 녹말 반죽에 전해져서 딱딱해진 녹말 반죽이 사과를 보호하기 때문에 사과가 깨지지 않는 거야. 이제 알겠지? 우와, 똑같은 가루인데 이렇게 다르다니. 아이, 참, 뭐해. 알사탕. 야, 아우! 알사탕이다! 송송이 아저씨, 알쏭달쏭할 때 불러주세요. 알쏭달쏭할 때 찾아주세요. 야이야, 야이야,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송송. 오, 아하, 안녕 친구들. 반가워. 오, 다리 내려간다. 아저씨 수영 좀 하고 있을게. 수영을. 야이야. 근데 친구들, 아저씨가 솔직히 수영을 못하거든요.
물에 있으면 자꾸 빠지게 돼. 그럼 물 위를 걷는 방법은 없을까? 어? 없어? 친구들, 아저씨가 물 위를 걷는 방법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루를 볼게요. 가루를 붓습니다. 자, 쭉. 물 한번 부어보도록 할게요. 응? 짜잔! 친구들 어때요? 반죽이 됐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흘러내리지? 그럼 여기 올라서면 어떻게 될까? 들어가면 쭉 들어갈 것 같아요. 오, 그치? 지금 손도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그쵸? 자, 좋았어.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 한번 올라가 보자. 누가 올라가 볼까? 어? 오! 자, 한번 걸어볼까? 오! 친구들! 이거 봐! 계속 걷자! 계속 걷자! 가라앉지 않고! 지금 이 위를 걷고 있죠? 계속 걸어봐! 뛰어볼까? 뛰어볼까? 한번? 하나, 둘, 셋! 오! 최고! 친구들! 이게 뛸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 신기했나요? 네! 그래서 과연! 네! 그렇지! 송송! 아. 따끈따끈한 감자 껍질이 살살 벗겨서 둘이 먹다가 하나 없어져도 난 몰라, 아! 난 몰라, 아! 그렇게 맛있는 감자 속에 비밀이 있다네. 그것은 바로 하얀 녹말가루. 오! 녹말가루. 오! 녹말가루 물에 풀어봐. 반죽했다 놓아봐. 스르륵 풀리는 녹말 반죽. 걸쭉해질 때까지 풀어봐. 그 위를 걸어봐. 아, 지금 나 걷고 있니? 정말 신기해요. 오, 정말 신기해요. 오, 정말 신기해요. 너무 재밌어요. 어, 너무 재밌어요. 어, 너무 재밌어요. 녹말가루 몽고리고리